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의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앞에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동안에 김만배 재판, 이번에 이화영 재판 이어서 지금 이 이재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도 김성태의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김성태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이재명 관련된 사건을 총괄하였다고 할 만큼 아주 폭넓은 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병합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도 대장동 백현동 선화 FC 홍범 사건. 자, 이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 여기에 옮겨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 요구대로 재판이 쭉쭉 늘어지고 있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증인이 410명이나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앞으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재판에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달라 하는 것은 이 재판도 쭉쭉 밀어가지고 자기 다음에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이 재판이 벌어지면 판결이 나오면 그때 본인이 대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뭉개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내 사건을 맡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에 지금 병합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자, 검찰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다. 아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그 김성태와 그리고 이화영이 다 여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특별하게 이걸 서울에서 재판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옮겨달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 바쁘니까 수지방으로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의 편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편의를 보려고 하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든지 범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어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서울에서 여의도 기준으로 볼 때 수원 여기는 지금 사실 한 2km 정도 그리고 지금 서초동에는 1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더 멀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재판부를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게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과 전날 관련해서 지금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서를 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토지관할이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서 한 개의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결정은 바로 위에 상급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대법원이 해당됩니다.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 병합 심리해달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병합과 관련한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습니다. 다산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민주당 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수행비서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 김혜경의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변론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병합 신청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낼 것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은 이화영 사건에서 이미 1심 판단을 받았고 이재명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 역시 수원지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변호사들이 면회를 자주 가는데 그 면회를 가져갔을 때 이 새로운 피의자가 들어오면 재판을 누가 맡느냐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기존의 재수사들이 신진우라 그러면 아니 너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깐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화영도 지금 징역 9년 6개월 중령이다
자, 그러다가 이화영은 다른 혐의가 또다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제 보석이 없다.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이번에 여기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신청하더라도 이거는 기각시켜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의 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에서도 이재명과 김성태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17차례 보고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 내용 안에 가운데 자 이게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이재명과의 이화영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재판을 받아들면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선고를 하라 해도 할 만큼 이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도사같이 알고 있는 이 신진우 판사를 피해서 자 자기 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 또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이 사건은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개 사건이 병합되어야 된다다가 여기 이재명까지 사건이 병합되면 이거는 뭐 10년 20년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꼼수치고 너무나 빤하게 보이는 꼼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지금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과 그리고 자신의 방북 비용 이 8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12일 불구속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월 7일 날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합계 9년 6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부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측은 희대의 사건이다,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 자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이 배정이 되면 뭐 재판부 기피 또 재판부를 옮겨달라, 이게 관할권 이동해달라 하는 병합 사건, 자 이런 걸 할 거라고 다 우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도 할까 이재명은 이제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이 범죄가 범인이 틀림없다. 자 피하고 숨고 달아나고 있는 게 범인이다. 이재명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누가 봐더라도 이런 자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재판부가 서울로 옮겨가지고 대장동 백현동하고 병합한다면 그 병합 결정해 주는 판사도 똑같다, 이재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이게 서울로 병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놓고 자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로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재판 지연을 하는 거 이번만큼 없어야 된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 이제 그 운명의 날이 가까워지니까 온갖 술수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나오는데 보니까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법사위에서 이 해병대 장성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정청래 못지않게 이 박지원이 군 장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나 정청래가 퇴장하라, 10분간 퇴장하라 이러니까 자 박지원은 밖에 나와서 자 이 한 발을 들고 두 팔을 들고 벌 쏘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껏거리면서 자 군 장성들을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박지원이라는 자 그동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것도 뭐 눈을 지금 안대를 하고 그 당시에 한 개 눈 마저 실명 위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병원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을 살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징역을 다 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이 면제를 받았다. 자 이렇게 해서 박지원 그야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요래저래 피해가면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가면서 농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그리고 장관을 하고 또 지금 또다시 배치를 달았다. 자 지금 이 박지원은 그야말로 80이 넘어가지고 또 배치를 달고 국회에서 갑질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 김정은이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가 지금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핵을 개발해갖고 항상 핵 위협에 있는 이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박지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관련된 자들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또 정의신문을 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나를 조사한 그 사람 똑바로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그렇게 조사한 사람,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바뀌었습니다. 후임 총장 보고, 아, 이렇게 마구, 닦아 씌우면서 자신에 대한 마치 보복을 하듯이,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복.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박지원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대준 씨가 서해 공무원에서 업지도수를 타고 가다가 북한에서 억류돼가지고, 그래서 해상에서 억류돼가지고 북한 사병에서 총격을 맞고 사망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시신에 불을 태웠어. 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문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 자국민이 자신이 특검을 하면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을 특검하라. 자, 문재인이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우리 군부 빨리 구조를 하라. 또는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서 이게 그 통신을 보내면 긴급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 공무원이 거기 자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사태라고 북한 병사가 자 멀리 바다에서 그래서 이게 조종 사정 해가지고 사격을 해서 사망을 시킨 겁니다. 한참 동안 억류했습니다. 북한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 보고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우리 쪽에서 다 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원은 그때 북한군에 의해서 비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아갖고, 자, 이 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실을 담긴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첩보 보고서. 자,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문서는 수집되고, 그 서브에 저장되는데, 그런데 삭제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삭제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삭제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조사받아서 처음 알았는데 그게 삭제되더라. 요런 회귀한 요소를 하고 있는 게 박지원이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기망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 박지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23차 4차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재판에도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등이 있어서, 자, 이 박지원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이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죽었는데 국정원장이 그걸 서해에 말하자면은 쪽에서 우리가 자진몰복했다고 그걸 입증하게라도 하듯이 그래서 자료를 삭제해버린, 자, 이런 게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아니면 실형에다가 집행유예가 때릴 가능성, 그런데 이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면 집행유예만 나오도 박지원은 배지가 달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은 지금 재판이 질질 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재판도 조희대 재판 대법원장이 빨리 재판을 하라 이렇게 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의 재판도 이제 끝나게 되면 바로 배지가 달아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자 박지원도 골치 아프게 당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은 지금 보통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넘으면 배지가 달아나지만 일반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기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자 그게 배지가 달아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범죄 저지른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무겁다는 겁니다. 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지금 뿐만 아니라 박지원은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채용 비리도 있습니다. 국정원에 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모 씨를 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국정원의 연구기획실장 여기 안에서 술판도 벌이고 뭐 했다. 자, 박지원이 이제 여기서 사람을 임의적으로 채용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종합외교안교분단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인데, 그런데 여기가 박지원이 사람을 꽂았다. 그래서 서훈 국정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 그리고 박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지금 입건돼서 지금 사건에 지금 재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저건 다 합치면 박지원은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난번에 박지원은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리고 조성은 씨에게 이게 뒤에서 제보 사주했다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힘이 없다 이렇게 풀려났는데, 사실 이 사건도 들여다보면은
박지원, 우리 원장님이 알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조성은이가 그렇게 날짜를 그 방송하는 날짜까지도 원장님 뜻에 따라서 이것도 정말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여성을 그래서 뭐 롯데호텔 이런 데서 뭐 고급 식당에서 만나고 온갖 이런 주문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박지원을 조사해보면 엄청난 범죄가 있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박지원이나 추미애나 뭐 이 문재인이나 이런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이미 드러난 수사만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서 지금 여기 검찰 인사가 새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하는 게 많습니다. 문재인 수사도 그렇고 김정숙 수사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재명의 수사도 법화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자정 호텔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수사도 조국과 임종석 등등 해서 지금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자기 친구 송초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문재인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밑에 조국과 임종숙도 개입돼 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해라. 그 중에 박지원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요것만 빨리 이